애자 발음 있잖아요. 그거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아이 그렸어요. 주문으로 그렸어요. 뭐 두 개로 그렸어요. 아이. 바이다 이렇게요. 이제 배열이 여기서는 바이다 이렇게요. 자, 이 배자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은 바이다 그랬잖아요. 어문 현상 중에서 리얼은 이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자, 그걸 정으로 돼야 될게요. 그리고 내가 있어. 아직 말 배운 상태예요. 이 물을 주면서 여기 뭐게 하면 어떻게 바꿔요? 물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해봐라 하면 어떻게 해요? 리얼 발음을 확실히 못해. 이로 돌려버려. 그런 음문 현상이 프랑스에도 좀 있어요. 프랑스 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 프랑스 세그시다한테 누벨로라고 있는데 근데 누벨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어에도 있잖아요. 영어 미크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읽어요? 미역 발음은? 미역을 읽어버린다니까. 미역을 읽어버린다니까. 이 발음을 리얼로 발음 안 해요. 미역 그러니까 리얼 발음을 이로 그냥 비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리얼 발음은 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원래는 박달단자예요. 당문할 때 단자가 박달단자. 박달 박달단자예요. 박달 이 나무가 깍다는 나무라 단단하란 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단단하다 할 때 단단. 박달은 이 박자가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박이란 말 자체가 명사입니다. 명사. 우리 말은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다, 코를 골다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으니까 뭐 아무 오언도 생각 안 나더라요. 다 문제예요. 신 플러스 다하면 신다고 되고 발하면 발가 되고 코 고단 고단대 열자들어 골다가 되고 그다음에 시를 얼다 할 때 이거 원래 있다 이 명사에다가 다짜를 붙여갖고 이제 동사를 만들기 많습니다. 우리 이제 고어를 읽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발이 단어가 되면은 발도 되고. 박도 돼요. 그래서 박달 할 때는 이렇게 듣고 발도 읽을 수 있잖아요. 사투리든 그만해. 실제로 있어요. 발달로 읽은 그 역사가 있다니까. 언제? 신라시대 때. 풍류도 한자를 읽으면 풍류도 풍을 또 이렇게 잖아요. 네. 이게 바람 풍자 그렇죠. 바람 발 음을 다 이게 이제 다른 날 유자도 돼. 다른 날 유자 발달 똑같듯이요. 이 다르잖아요. 발달 그죠. 이게 이제 더 가깝게 표현한 건데 발달이 자 열이 열이에요. 이게 열로 바뀌어요. 바이달 바이달이 줄이면 배달이 되는 거야. 음문현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달의 뜻은 밝은 땅이다. 땅이라고 했잖아요. 밝은 땅 나라. 당국은 옛날에는 원래는 국자가 안 붙였어요. 그냥 국은 제국을 이야기하거든. 제국은 지방 본국 봉해진 나라라는 뜻이에요. 조그만 나라.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수시 내가 치부 평천했잖아요. 치부 평천해 치부 평천아 이랬잖아요. 이거는 제후국이에요. 천하가 원래 땅 나라고 그 안에 조그만 나라가 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하가 아니고 천단나라 천단. 그래서 천국이야. 천상국이 천하고 천국이고 천하는 지방국이에요.
서울은 수도는 중앙이고 저 지방은 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아까 한양 이야기했고 배달은 자 따르죠. 조선은 아침 날아오는데 다 기념이 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멱살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놔두고 대한도의 중에 대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때 헌법에 따라서 국토를 그렇게 만든 건데 그 전에는 대한제국이라 했잖아요. 자, 대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자는 크다는 뜻으로 이제 바꾸다 붙인 거고 한동면 또 크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만 시대 때 한에서 나온 겁니다. 사만 시대 때 후에 여기 이제 고구려 백제시대다 봐야 되겠고 또 사만 시대가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 자체에 사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당문조선을 사만이라고 당문조선 시대 때 사만이 있어요. 그 사만 지역이 뭐냐면은 지금 한반도는 마한이고 전체가 마한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 만주가 진안이고 그 다음에 발해만 유역이 변안이에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 당문조선이 이제 사실상 망하고 저기 주민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경주 쪽으로 가서는 사람은 경주고 경주로 간 사람은 진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야 쪽으로 간 사람은 변안을 세우고 변안이 이제 12나라 진안이 12나라 그 다음에 망안이 54국 이렇게 나와요. 망안은 누가 세웠냐면은 바로 기자가 후손이 세웠어요. 기자 조선 이야기하죠. 기자의 후손이 기시다. 이 기시, 이 기시. 요 기자가 무슨 기자 그냐? 키. 응? 키. 요, 이거 아니죠.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이거예요. 요 키, 키. 키인데 대나무로 만들었어. 네. 그죠? 키 있잖아요. 요 키. 나무가 보고. 요 키씨가 원래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도망온 거예요. 왜? 위만한테 쫓겨가지고. 위만이 정권을 탈취해버렸어. 도망맞아버렸는데 그래서 평양으로 먼저 갔다가 여기 토창병이 있어갖고 다시 이렇게 망한 직산으로 왔는데 금만 일산으로 와가지고 1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요 직산에 또 기씨의 하들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걸 해가 넘어가요. 이 마한이 이 사만을 통치관을 통하는 그래서 마한을 지방이라고 진신세라 반짝이다 이끌리시오. 요 진안은 진주 소시 족구에 서기 전 209년에 세워졌어요. 진안은 날짜가 안 나와요. 동시대로 보면 돼요. 거의 동시대. 마한은 서기 전 194년. 도몽은 때가 194년이 발해만 통해서 이렇게 샤만이 이렇게 지금의 대한민국 국토에 사만으로 한을 딴 거예요. 당문조선 시대 때는 어떤 자격이냐 하면은, 당문화례가 이제 서기전 2333년에 나를 세웠어요. 그 세운 역사도 있어요. 왜 세웠느냐, 이게. 다른 사람 다 이야기 못해. 왜? 모르니까. 근데 저는 부도지를 통해서 다 진실이 밝혀지고, 물론 중국 역사에도 간간히 남아있어요. 간간히. 그거를 중요시 안 해. 왜? 중국 역사는 나처럼 많이 해버렸어요. 이미 인생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신라 사람이나 고려 사람들은 그 유색된 것만 봐. 원래 길을 못 봐. 근데 저는 꼭두리 잡거든. 캐다 보면 진실이 나타나요. 당문화례가 조선을 통과한 이유가 뭐냐면 당나라가 동쪽으로 가는 이유와 똑같아요. 왜냐면요. 당문화례가 원래 삼국반도 쪽에 있었어. 삼국반도 쪽에. 이제 신릉국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순방을 하다가 요 임금 알죠? 많이 들어봤죠? 요순 임금. 요 임금이 진쟁과 아니냐. 딱 까먹기에서 청순하. 요 임금한테 이 나라를 세 번 침략 당했는데, 마지막에는 순방, 이 순방이라는 걸 돌아다니면서 증치한다.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에 기습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측근만 데리고 송화강 할빈이 바로 방주선 수군이네. 여기까지는 못 쫓아와. 예,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정리하고 다시 요약을 치러 가요. 그게 다 너무 치러 가가지고 요행금이 또 눈치가 빠져가지고 바로 응모해요. 그래서 천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토벌이라는 것은 너 잘못된 거 알지? 뉘칠래? 안 할래? 이렇게 묻고 안 뉘치면 치는 거거든. 그게 토벌이에요. 토자가 성통하다는 토자. 말씀으로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행금이 우리가 잘 돌아가서 나라를 구성하는 거요. 그것이 이제 뿌리가 돼갖고 요 순. 순임금은 원래 당문조선 시대 때 신함이네. 원래 순을 치고 간 사람이야. 아버지가 이제 당문, 할아버지의 당문왕금의 스승입니다. 100살이 많아요. 도인. 약 200,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70살까지 살았어요. 그 양반이 순을 장자, 큰아들, 상이 작은아들, 이복동생입니다. 순이. 그 다음에 한 100여 인의 간부를 데리고 수천의 군사를 인솔하고 요거를 치러 간단 말이야. 이 잘못한 거 알지? 하면서. 자, 요행금의 굴복을 하고 정식, 자, 천자란 말이, 천자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많이 들어봐 보시죠. 이게 또 윤식된 겁니다. 예, 중국 역사는 잘못하면 그게 매몰되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네, 이거는 가는 때마다 구성해야 합니다. 천자. 아, 이거 최고 임금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하늘을 아버지를 두고 땅을 어머니를 두고 아들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요게 언제 유식이 되냐면, 중국 한나라 때, 유관시형 한나라 때 이제 성격화되면서 막 풀어진 거예요. 이 천자는 천하의 왕입니다. 천하 제후에 불과해 왕이라, 그냥 천하 지방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천자가 자 다섯 개 봉작이 있어. 아시는 다섯 개 봉작. 임금이 제후를 봉할 때 다섯 개 직위가 있어요. 봉작. 네? 그렇죠. 봉작. 이게 있어요. 봉은 주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사람들 주로 이렇게 했어요. 공이가 섞여서 삼공개설 이야기하고 공이 많아요. 사공도 있고 자, 풀은 이게 진짜 제후 후자. 요게 뭐예요? 요거 화살 진짜 화를 차고 있는 사람. 그 다음 요 백은 뭐예요? 백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저게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거는 아들 닮다 이 소리고, 요거는 왜 남자 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백자람인데 요거는 다 됐어요. 제국객인데 공이 땅 100리를 하산을 받아요. 그 다음에 후는 70리, 지름 70리, 백은 50리, 자는 30리, 남자가 20리 이렇게 돼요. 남자는 단위보다 조금 커. 수상을 업차가 되잖아. 우리말로 그죠? 그것보다 조금 높은 듯이 남자. 이 천자는 홍범구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범구주에 천자는 천자 이 말이 나와요. 왜냐면 천자는 작, 및, 부목, 이위, 천하왕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작자가 대단한 뜻도 있어요. 만들 작자인데 만들면 대단해요. 자, 민의 백성의 부모가 되어로서 위 된다. 천하왕이 된다. 즉 뭐냐면 천자는 백성을 다 잘다 쓰게. 백성의 부모라. 천자 임금이
백성을 다스려요. 그래서 천하왕이에요. 이 천하왕을 누가 봉해요? 천하왕을 누가 봉해요? 하자 빼면 되지. 천왕이 봉하는 거죠. 전상왕인데 천왕이 봉해요. 응? 천왕이 너는 천공, 너는 천우, 천배, 천자, 천남 이렇게 나와요. 왜? 중앙에서 봉해 있기 때문에 천자가 들어가. 근데 지방에 봉해지면 제후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뜻을 개멸할 수도 있어. 중앙에 저기 업무를 보면서 한 번씩 지방에 내려가고 또 업무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천자는 바로 공백제남 중에서 하이급 지방왕입니다. 그것이.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말이 있었을까? 중여사 쪽에서는 요 임금이 자기가 제후를 봉하면서 공백제남을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배달하는 때 이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헌은 다 알죠? 황제헌은, 헌헌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중국의 시조예요. 배달하는 때 제후입니다. 천자입니다. 천자, 천자. 천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천자의 계통을 내놓은 거예요. 그냥 천자 계통, 천자 사면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천왕입니다. 천왕. 황천왕이에요. 당군왕검은 천군이고, 어릴 때는. 나라 세우기 전에는 천군이에요, 천군. 천군이 뭐라 그래? 제사장이잖아. 천군 이상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제사장. 그 다음 위에는 천재고. 천재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냥 백성의 부모요. 신을 모셔야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신, 신, 신. 신. 여기는 신하고 관계없어요. 신의 제사를 못 지내. 명령을 받고 지내야 돼. 탑으로 지내면 역청이야. 그렇게 갑니다. 그 당시에 천군이 바로 제사장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한 할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천군이야. 자, 공 위에가 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는 저 직계고 왕이 직계고 여기는 그냥 태생. 천자는 춘추 몇시 춘추라고 나와요. 몇시 춘추가 누가 짓냐면 진시황의 아버지 우리가 짓는데 그게 나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기 천자 이렇게 나요. 이 뱃살 작가인데 찾아보세요. 뱃살로서 봉해진다는 거죠. 뱃살로서 천자가 된다니까. 스스로 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뱃살로 봉해져서 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천왕이 봉하는 겁니다. 직책을. 그때 언제부터? 이때부터 봉해집니다. 황제는 때부터. 치우천왕이 정식으로 너 황제. 황제가 이런 황제가 아니고 누를 황제예요. 중원, 중원, 중원 땅. 중토. 가운데 땅. 그 네가 해. 동쪽은 또 청자라 그래. 푸르 청자. 서쪽은 또 흰백자, 백제. 북쪽은 흑자 또는 검을백자. 그 다음에 남쪽은 붉을백자. 적재, 동서남 중으로 오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오, 지역에서는 최고 천자, 왕중의 왕. 그 밑에 또 일반 천자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도, 남자도 있고, 이렇게 있고. 영국에도 저거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다 건너간 거예요. 아, 그래. 그 저기 컴퓨터 이진법. 그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음량 체계가. 그걸 만든 사람이 태호복희 역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태호복희 역이 음량에다가 천지인 체계로 있다. 태호복희는 누구냐면 배달하라 때 한웅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진제국의 천군입니다. 천군. 천자가 아니고. 왜? 한웅 할아버지 직계 아들입니까? 천군이. 그래서 중국 기록에다 나와. 태호복희는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 지내다 나와요. 근데 황제현은 그 말이 없어. 제사를 못 지내. 함부로 제사 지내면 권한이 없으니까 역청이다. 그래서 요인공도 역청자고 순인공도 역청자고 이렇게 내가 규정을 해놨어. 왜? 마음대로 왕이 됐거든. 제 마음대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인정을 또 받아. 무시적으로. 또는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인정을 못 받은 왕이 딱 있어. 누구겠어?
바로 이 양말. 하나라. 하나라 시조의 후가 역천자거든. 즉, 뭐냐면은, 기사가 없는데. 순임금이 나중에 배반을 해요. 배신한다고. 부충. 부류자이면서 부충자가 돼요. 그래서, 당할배가 돌아가시고, 아들, 부루가 당연히 천하에 붙어요. 순임금이 지 마음대로 또 딱딱무피를 해. 딱딱무피를. 그래서, 제거해라 된 거야. 그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셨어. 그래서 이 부도지 보면은 내가 아무리 가까운 아들이라도 잘못한 거는 벌 받아야 된다 하면서 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작은 아들로 하여금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꾸를 꾸가 이제 치수. 요스님은 뭐 9년 후 대홍수 알죠? 응. 그때 치수 성공자가 있군데 다 강주선에서 가르침을 준 거예요. 웬 취수법이라고 했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치수에 성공해서 백성들이 신방을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와 이 상이 또는 유상이라고 하는데 순임금의 이곳 동생이에요. 합공을 해서 순을 줄이 어디서 순임금이 도망을 가 남쪽으로 양자강 건너가지고 창호에 들였어요. 그때 우의 군사가 주이에요. 그때 두 안에도 투신 자살해요. 그게 전설로 남아있어요. 소상은 대나무가 다진 대나무에 전설이 있는데 이 우가 하나를 왕을 자기 마음대로 지냈기 때문에 30년 약 30년간 전쟁이 있었어요. 감시를 하고 있었다니까. 이 우를 순의 아버지가 감시를 해요. 아버지 치워받고 하면서. 그런데 아들이 우 다음에 이제 이 대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가 나와요. 이 개도 말을 안 들어. 대기근 우와 함께 산의 계획을 지은 사람인데 강두선 인위에서 다 지는 거예요. 개가 될 때까지도 반성을 안 하고 역적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후계벌. 그게 아까운데 후계벌 무조건 몰살시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도 깨달아서 그냥 후계해버려. 그리고 나서 순의 아버지는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요 인도 쪽으로 가요. 그리고 수멜 쪽으로 그게 이제 전교라고 하는데 전교 전할전자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인도 쪽에 가면은 우리 마고시대 때 혹시 노가다에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지리산 노가다. 거기에 가면 탑이 있죠. 도탑. 그러니까 노고단 도탑인데 그거는 아직 그걸 뽑던 데도 많잖아요. 마이산에도 도탑이 있고 곳곳에 가면 도탑을 다시 찾고 있잖아요. 그 도탑이 부도지 나오는데 수메르 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트 피라미드는 원래 수메르 지역에서 근거가. 그리고 우리 몽고지 만주 쪽에 피라미드 정신이 많습니다. 무덤이 막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예요. 무덤이. 그 다음에 인도 쪽에만 가면 뭐가 많아요? 탑이 많죠. 이게 무슨 공자냐면 하늘 집 궁. 하늘 집 궁. 자, 보세요. 이것도 상형 문자 따지고 보면. 구명 혈자잖아요. 구명 혈자가 원래 집이에요. 집 혈자예요. 집이잖아요. 집. 집. 집 혈자죠. 구명 혈자라 하는데, 이 피라미드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이거 하나 집 궁자. 이게 피라미드 위에 지은 집이에요. 자, 피라미드 집 위에 원래 강계토왕 장수, 응? 자수왕
태양광 뭐 이런 그 요 위에는 무대는 질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재단이나 그게 바로 아메리카 지역의 피라미드에 흘러나왔어요. 피라미드 위에 집이 있다. 그게 아메리카 인디안 그 유지. 그 유습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인도에는 이 황궁씨가 있고, 자, 마고할리의 아들이 황궁씨가 있고, 그 다음에 흑소씨가 있어. 이 소는 바로 뭐냐면 새집 소자잖아요. 나무 위에 새집을 지어놨어. 새집 소자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탑이란 거예요. 요새 한장 안 쓰니까 어떡한 거 탑 있지 탑. 탑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이게 뭐냐면 망루입니다. 망루 치킨은 곳이고 요거는 재단이고 이렇게 돼요. 그 마고 문화 문명시대 때 이게 다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남쪽으로는 탑으로 나타나고 서쪽으로는 지구라트로 나타나고 그게 또 이집트로는 피라미드로 나타나요. 피라미드는 그냥 이제 무덤식으로 마셔야 합니다. 우리 쪽은 무덤형 신전이 재단입니다. 밑에는 무덤이고 위에는 재단이고.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이전에 원초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뭐게 재단이면서 무덤. 재단이면서 무덤. 그렇죠. 고인도. 이거는 재단이고요. 이거는 땅이고 하늘, 땅, 사람이 누워있잖아. 사람 천지의 일체다. 예. 자, 혹시 기천문 아세요? 기천문 들어보셨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무예가 있어요. 이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이게 바로 고인돌 자세인데 고인돌 이거 세모입니다. 명분을 해요. 세모로. 이게 바로 고인돌인데 최초의 고인돌이 누구게 돼요? 주인공이. 마관리. 전설이 있어요. 마관리가 돌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고인돌 위에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무덤 위에 뭐가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되면은 엄청난 그게 돼요. 자, 고인돌 위에 윷놀이판이 생겼어요. 아무 세상에 인터넷에 다 나온 건데 관심이 없어.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탄소 아마 옆에 뭐가 탄소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추적하니까 14,000년, 15,000년이에요. 마고 시대입니다. 한국 시대는 서기전 7,197년부터인데 이거는 서기전 한 13,000년 올라가 버리니까 서기전이고 그래서 마고 시대 이미 윷놀이가 행해지고 있었다네. 그런데 이게 실제 무슨 모양이라도 뭘 새긴 거라고? 별자리. 별자리. 별자리예요. 윷놀이판 그게 별자리가 몇 개? 몇 개예요? 28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 뭐예요? 북극성. 무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 태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빙빙빙빙 도는 게 28수. 근데 별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태양,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별자리가 그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고구려에도 남아있고 지금 조선시대 때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윷놀이판 달력인데 별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새겨놨어요. 그게 축소판이 바로 28수. 이 윷놀이판이 윷놀이로 정착된 거는 대단하던데 아까 서기전 700년경이라 했는데 그때 윷놀이로 전해준 겁니다. 잊지 말라.
달력을 알아야 된다. 달력이에요, 달력. 여기 안에, 보세요. 달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중앙이다. 중앙은 북극이자 일극입니다. 중앙은, 중심은요, 꼭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중심은, 팽이가 뱅뱅뱅 도는데, 분명히 중심이 있어. 중심을 두고 어디 도니까, 어디가 중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에는 북극성이, 아, 중심이구나. 이렇게 되고, 북극성도 도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시력 폐하 자리가 뭐 북극성이 된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태극, 무극이고, 태극. 그 다음에 요게 천지인. 사방으로 계절 따라 나눈 겁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나눠져요. 아침, 낮, 저녁, 밤.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사계절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도계걸 윤모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요게 다섯 개. 음양 오행. 운삼사. 근데 이게 이제 천국인데, 그거는 나중에. 요게 바로 일곱 개짜리죠. 북두칠성이 요렇게 돌립니다. 왜? 지구가 요렇게 돕니까? 북두칠성 요렇게 돌아. 그래서 이 우리 농악도 이렇게 돌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잘 안 돌아요. 왜? 이게 북극성이 도는 모양, 그대로 꼰대 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나중에 북두칠성이 28수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청룡, 백호, 주자, 이렇게 칠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칠수, 서방칠수, 북방칠수, 남방칠수 이렇게 얘기해요. 28수라. 그래서 눈을 팔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달력이 완성이 돼요. 그럼 왜 이 28개지 이렇게 되잖아. 왜 28개지 이렇게 되잖아요. 양력도 아니고, 그죠? 그게 부더지 나오는 역법 계산법. 자, 보세요. 일월 화수목금토. 일월 화수, 원래는 수화목금토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나중에 화수목금토 받게 그래. 왜? 북쪽과 남쪽을, 남쪽을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화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요것이 북두칠성이 이제 방위에 따른 칠수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28수인데, 청룡, 백호, 주작, 해무가 제일 처음 언제 출현됐을까요? 용어 자체가. 그걸 제가 추정하니까 쓰기 전 6천 명에 이미 청룡, 백호, 주작, 해무가 나. 한국시대, 아까 이 한국시대를 얘기했죠. 이 한국시대 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황궁시, 그 다음에 유엔시, 그 다음에 한시. 한인, 할아버지가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약 1100년씩, 1000년씩. 천년왕국 이야기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다 유래가 있는 거예요. 1100년 또는 1000년씩. 요 1000년이라면 부도지에 나와요. 부도지에. 요 세 분이 합 3000년 이렇게 나와. 한 단국에는 3301년 이렇게 나오고. 한인 시즌에 유인 시대 때 이미 청룡 주작 백호 현무가 나와요. 뭐냐면은 유인 씨가 축하를 받는데 동쪽에는 청룡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뱃살자리. 이게 바로 중앙은 뭐 있어요? 중앙. 제일 재밌는 거. 동서남북은 아요. 중앙은 뭘까? 중앙. 청룡. 주자, 백호, 현무. 중앙은 뭘까요? 바로, 봄,
광웅이라. 광웅. 고문자. 고민이다. 고미. 고구려로 말하면 계륵우랑. 중앙이랑. 중부. 고구려 제도에 오방제도가 있잖아요. 선호부의 아들, 연나부, 계륵우, 응? 또 뭐죠? 절로부, 이런 식으로. 그거요. 오가제도라, 오가제도. 오부제도라, 오부. 오부제도. 근데 한의시대 때는 오가제도로 바뀌어요. 요 가가 뭐냐면은 바로 도계걸윤모. 자, 봅시다. 도계걸윤모. 도는 뭐예요? 도. 도. 개. 걸. 유순 아까 얘기했죠? 자, 도계걸윤모. 도가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돼지. 그렇죠. 돼지는 도야지란 뜻이야. 도야지. 도야지. 도야지는 바로 이거는 지금도 도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를 하죠. 도야지는 도새 새끼란 뜻이에요. 도다지인데 이게 도다지 도라지 도라지 도야지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개. 개는 개요. 가이라 그러죠. 가이. 조선시대 가이. 가이가 가이가 되고 여기 추금이 되면 개가 되고 여기, 여기서 아지가 붙으면 가이아지인데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 아직은 실기란 뜻이고. 그런 뭐냐면은, 그림자 정확하게, 모양하고 이렇게 확정하기 힘든 게 양. 양가로 나와요, 양. 그리고 닭개자도 있어요. 닭, 닭. 닭, 닭. 닭도 있어요. 그래서. 닭도 있어요. 닭도, 닭개자가 있잖아요. 이 개자가 글로도 읽힐 때가 있어요. 그란족. 응? 계단족이라고. 그게 배능이 되었고 기타에 캐세 캐세프시피 그게 그란을 이야기 그란이 고려시대 때 북방 우리 북핵의 그 계자를 자 이런 그런 염소골자도 있어요. 염소나 양이랑 비슷하니까 그리라 하고 또 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유천도 아까 소 이야기했고 요거는 바로 요거 요게 배능인 거예요. 요거 말을 뭐라 그러고 뭐 이게